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Totally Accurate Battle Simulator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엄청난 모드 갖고 왔습니다. 그 모드의 정체는 바로 타노스를 만나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타노스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Let's go. 자, 지금 혹시 크림 모드에 가보시면은 총 4가지의 유닛이 존재하는데요. 뭐 에이션트 탱크, 인피니티 타노스, 그리고 피니티 타노스. 인피니티랑 피니티랑 뭔 차이야 이거? 유한 타노스야? 이게 고대 탱크 컨셉이거든요. 밑에는 무슨 죄야 이거? 극한 직업 아니요? 그리고 피니티 타노스와 인피니티 타노스 생긴 건 똑같은데 파워가 조금 다르겠죠? 자, 먼저 이 에이션트 탱크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거 한번 써보자. 가격은 240원이고요. 아, 컨셉이 방패로 막으면서 위에서 활로 땡겨가지고 허쩌쩌쩌 허쩌쩌쩌쩌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유닛이구만. 자, 3800원 정도로 하놓고 스파르타 스파르타. 자, 이렇게 렛츠고. 저 대결인데 위에서 깡깡깡. 오, 뭐야, 화살을 하늘 위로 쏜다? 축포요? 와, 애들 자세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디? 야, 어딜 쏴, 니네. 뿅, 뿅, 뿅. 그냥 개박살 나는 그림 나오죠? 위에 얘들 그냥 장식품이야, 장식품. 쓸데가 없어, 아주. 어? 뭐 하는 거야, 아주. 굉장히 쓸데없는 유닛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타노스 오늘을 만나볼 건데, 일단 피니티 타노스부터. 트리 자이언트. 오. 자, 거인 대결. 거인 vs 타노스. 우와, 거의 뭐 진격의 거인급. 나무로다가 홈런 왕이거든요. 4번 타자 의택. 빵. 아우, 아프긴 아파. 아우. 우와. 우와, 점프 공격. 방금 뭐야, 파워스톤이었나? 아, 잠깐만, 좀 아프다. 일로 와봐. 인피니티가 아니라 피니티. 유한 타노스의 한계였습니다. 무한 타노스가 아니야. 진정 인피니티 타노스 강아림. 와우. 자, 잠깐만, 이게 건틀릿인가? 뭐야, 어떤 게 건틀릿이야? 빠방빵 빠방. 자, 오늘 인피니티 타노스 등장했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배틀 떠봅시다. 앞에 아까 당했던 복수를 해보자고요. 스파르타들 좀 잔뜩 깔아주고 폭죽, 예, 불꽃 축제까지. 무조건 타노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본격적인 성능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인피니티 건틀릿 장착한 타노스. 오, 잠깐만, 이거 폭죽은 너무한 거 아니야? 오우, 대떼지에 다 꼽혔어. 자, 아 마이 갓. 와, 방금도 파워스톤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데? 뭉쳐있던 애들? 허우, 괜찮아, 폭죽 터져도 무섭지 않아요. 어? 방금 반사시켰는데? 저, 잠깐만, 인피니티 건틀릿 빛난다! 오, 야, 개간지난다, 이거. 와, 순간이동해서 때리는 거 개멋있잖아? 일로와! 날려버려. 뿡! 균형은 맞춰져야 한다. 야, 이거 타노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피니티 스톤 보니까 스페이스 스톤으로 순간이동해가지고 팍! 순간적으로 순간이동해서 애들 잡는 느낌. 그리고 파워스톤으로 전부 다 뻥! 터트리는 그런 능력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안되겠다, 이 타노스를 막기 위해 헐크 등장합니다. 뿡! 뚱! 뚱! 빠밤! 타노스 vs 헐크의 대결. 렛츠고! 헐크 무려 3마리거든요? 밸런스는 맞을 것 같은데. 오! 바로 스페이스 스톤으로 날려! 빵! 와, 잠깐만, 안 밀린다. 어우, 어우. 야, 지금 헐크 3명이서 두들겨 패는데도 어우, 잘 버팁니다. 잠깐만, 설마 지나? 오! 방금 인피니트 컨트롤 빛났어요. 자, 파워스톤 발동! 으아! 야, 이렇게 무거운 헐크도 날아갈 정도면은 위력 상당히 강력합니다, 역시. 따당! 인피니티 건틀렛 발동시켜! 오! 날려버려! 짜! 오!
호! 자, 빛난다. 뚜시. 와, 근데 서로 묵직한 진짜 상남자의 대결 아닙니까? 뻥! 막 터지고 난리나. 아우! 아우! 너무 세. 아우! 묵직함에 묵직함의 대결. 우와! 이걸, 아, 잠깐만. 헐크가 이겨버렸네. 타노스도 벌써 자빠지면 안 되는데. 아, 아무리 타노스여도 헐크 세 마리는 좀 무리였나 봅니다. 예. 엄청난 파일쟁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하다가 타노스가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스페이스 스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바로 활 날라갑니다. 꽂혀요. 오마 방금 튕긴 건가? 오 막았어 막았어. 호이 야! 열심히 아르테미스가 뒤에서 화살 땡깁니다. 자 빨리 스페이스 스톤 발동시켜. 접근해야지 네가 산다. 착착착 차근차근. 오 몸뚱아리 마구마구 화살 박히면서 다가옵니다. 아우. 이거 스페이스 스톤 쓰기 전에 죽어버렸네. 딱 제우스 렛츠고. 거의 뭐 얘는 토르 느낌인데. 가자 번개 공격 뺨. 자 지지입니다. 오 너무 아파. 괜찮아 이거 접근만 하면 돼. 터트리는 각만 잡으면 돼요. 아우 아우 진짜 날려 날려 날려. 한 마리씩 날리지 말고 여러 마리 날려야 되는데. 오 맞으면 한 방 컷이야. 파워 스톤 뻥 뻥 뻥. 야 이거 이 대결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타노스의. 아, 자 그렇다면 오늘이 타노스와의 최후의 전쟁 한번 치러볼까요? 인피니티 타노스 한 마리 세워두고. 자 이거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죠. 거의 뭐 지금 와칸다 포에버 느낌이에요. 블랙팬서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앞쪽에 방패병 세워두고 좀 블랙팬서 느낌. 어 그래 너가 블랙팬서 해라. 자 거의 다 왔어요. 힐러들도 좀 깔아주고 이제 그들이 최후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아타아노아스. 흡사 지금 블랙팬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번 배 까봅시다. 출발. 우와 와가나 뭐해봐. 와 순식간에 블랙팬서 돌진했습니다. 타노스 마구마구 들이댑니다. 파워스톤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오 안돼 이건 아니지. 이거는 조금 마모스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싸리 요렇게 갑시다. 와카나의 힘을 보여주자고. 이 정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번 배! 가자! 와카나 뭐해봐! 이 벽을 뚫고 세상을 지배하려 듭니다. 자 인피니티 커트를 바로 발동 가나요? 날려야지! 파워스톤 발동! 어우 방패로 오지게 비비거든요? 어 뻥! 와 자 뒤쪽에서 치어리더들이 버텨줍니다만 힘듭니다. 이번 배! 아! 날라간다! 아, 자, 불 들어왔어요. 인피니티 건틀릿에. 이러면은 날리자! 가자! 한 방에 모아서 날려버리는 거야. 뻥! 치어리더들이 열심히 뒤에서 응원해주지만, 타노스의 힘 너무 막강합니다. 치어리들이 또 열심히 응원하지만 오! 스페이스 스톤으로 순간이동 버프 받으면서 바로 깔끔하게 마무리. 뻥!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피니티 건틀릿에 장착한 타노스의 엄청난 위력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벤져스 캐릭터들도 나오면은 어벤져스 영화 찍을 수 있겠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모드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병맛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들
안녕.